네, 살라마이콤 안녕하세요. 다우드킴입니다. 지금 너무 날씨가 추운데 이제 할랄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요리 클래스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예쁘네요. 혼자 오신 거예요? 네, 오늘 혼자 왔어요. 아이러브 한식이죠? 네, 맞아요. 사실 외국인들이 요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고요. 쿠킹 클래스도 하고 푸드 투어도 하고. 네, 할랄로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아예 할랄 김밥이고요. 그리고 파전이어가지고 다 야채만 들어가는 팬케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뭐 따로 인증을 받거나 이런 거 네, 저희는 건가요? 이제 파키스탄이나 이런 쪽에서 인증받은 거를 이제 닭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가지고 오고 고춧가루조차도 네. 할랄 인증을 받은 걸 저희 사용 합니다. 네. 굉장히 철저하시네요. 아, 네. 아, 그럼 오늘 안심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파전 재료부터 손질을 할게요. 한국은 이 찹을 할 때 많이 다져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 이 정도로밖에 안 다지거든요. 근데 한국은 계속 곱게 다져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어슷썰기. 이거는 일반 맵지 않은 풋고추, 쪽파 이렇게 한 5cm 정도로. 그리고 버섯은 그냥 손으로 우리가 이제 김밥에 넣어도 되고요. 버섯은 그리고 파전에 들어가도 맛있어요. 이거는 먼저 슬라이스를 하세요. 얇게 줄 세워서 이렇게 채를 쳐주세요. 이것도 우리나라는 슬라이스를 동그랗게 안 하고 옆으로 어슷어슷 썰죠. 더 얇게 치면은 더 맛있어요. 반죽을 만들게요. 뭐라 그러죠 이건? 부침가루. 부침가루? 네. 저 한국에서 사가야 되나요? 무조건 필수예요. 필수템. 2pinch 정도 넣으시고 섞어주세요. 그다음에 찬물. 농도를 이제 맞추시는 거예요. 처음에 많이 넣으면 농도가 안 맞아요. 당근, 양파, 고추, 파. 오, 딱 봐도 건강한 느낌이에요. 네. 버섯까지 조금만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간장 소스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간장, 진간장. 매운 거 좋아하시면 다 넣으셔도 돼요. 저는 반 정도 넣었어요. 현미식초. 현미식초를 넣고 깨를 넣을게요. 소스를 하나 이렇게 완성하고요. 반죽 양이 거의 이렇게 남아있지 않죠. 그래야지 아삭아삭하고 훨씬 맛있어요. 얇게 피시면 되는 거예요. 얇게 해야 맛있어요. 갈색으로 되면서 바삭하게. 하지만 태우면 안 돼. 네. 이렇게. 이거는 따뜻할 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먹어봐도 되나요? 네네, 지금 드세요. 네. 되게 신선하고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야채로만 만들었는데도 네.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니. 네. 방송이라고 맛있다고 하시는 거 알죠? 이분은 굵게 반만 이렇게 썰어주세요. 우리가 식용유. 이건 콘오일이에요. 두부를 먼저 볼게요. 단단하게 갈색이 나게 이렇게 구워주면 돼요. 버섯은 따로 한번 볶아야 되거든요. 여기에 소금, 후추를 한 꼬집 넣을게요. 저희가 간을 조금 할 거예요. 간장 하나, 그 다음에 참기름 반 티, 여기에 설탕 반 티 넣어주시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재워주세요. 마지막 이제 닭을 볶을 거거든요. 여기에 참기름은 6~7방울 넣어주고 여기에 설탕 섞어주신 다음에 우리가 오늘 야채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심심한 야채를 많이 써서 이 두부하고 치킨은 간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이제 밥이랑 먹었을 때 잘 어울려요. 살짝만 볶으시고요. 밑간을 해주시고 우리는 따뜻한 밥을 사용하잖아요. 김밥할 때. 네, 네. 부침면이 아래고 여기에서 밥을 이제 센터. 보시고 누르지 않고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펴요. 고슬고슬하게. 여기는 놔둬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엄마들이 하는 것처럼 밥풀 붙여서 아, 저희 네, 풀처럼. 네, 풀처럼. 여기에 이제 저희가 레디쉬, 단무지, 두부. 두부가 너무 특이해요. 두부는 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시금치. 제가 사실 김밥 진짜 좋아하는데. 아, 네. 개종하고 나서는 거의 못 먹었어요. 아 진짜요? 햄이 안 들어가는 김밥이 거의 없어가지고. 아 그쵸. 오이도 많이 넣으면 맛있죠.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또 야채를 또 넣어.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맛있어요. 우리 뿌리 우엉. 이게 완전 한랄 김밥의 거의 끝판왕 급으로 지금. 너무 맛있겠죠. 눌러서 잡으신 다음에 얘를 여기에 붙여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눌러요. 업 해서 미세요. 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쫙 펴면은. 와, 너무 깔끔하네요. 썰었을 때도 이렇게 위아래로 톱질하듯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우와. 맛있겠죠? 비주얼부터가 일단 너무 먹어보겠습니다. 건강한 느낌이 들면서도 맛있어요. 일단 초록색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예뻐요. 뭔가 매우 부드러워요. 맞아요. 김밥 천국에서 파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데. 이건 엄마가 해준. 네, 맞아요. 건강하고 맛있는 김밥. 맞아, 그거예요. 네, 맞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보셔야 돼요. 네. 한번 이제 배워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이제 저 혼자 한번 그냥 파전이랑 그리고 할랄 김밥 후딱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오늘 집에 못 가는 거 아니겠죠? 칼이 다 망가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오, 네네네, 이렇게. 아, 이거 제가 싸운 겁니다. 와, 엄청 많아. 와! 쉐이킷, 쉐이킷 해주고. 오! 오! 하나, 둘, 셋! 와, 엄청 큰 기쁨 나오거든요. 이제 말아보세요, 이제. 좀 것 같은데? 뭔가 잘 됐네요. 잘 됐을 것 같아요. 오, 오 여러분 완성입니다 이제. 와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맛이 날까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생긴 거는 달라요 많이. 어때요? 아까랑 달라요. 아까는 뭔가 간이 딱 맞았는데 이거는 좀 알 수 없는 맛이 나는데 그래도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그냥 뭐 거의 왕김밥입니다. 왕김밥. 오늘 한식 너무 열심히 가르쳐주셔가지고 바쁘신 분인데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도 감사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무슬림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할랄 음식을 한식으로서 접할 수 있게 지금 정말 쉽지 않은 건데 그거에 약간 이제 선두주자가 되신 것 같아요. 아, 아직 지금은 거의 없거든요. 아, 그래서 네. 앞으로 더 많은 할랄 친화적인 이런 한식을 네. 좀 개발을 하실 생각 있으시면은 네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시니까 아, 네. 네, 그런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아, 네. 네. 놀러 오세요. 네. 맛있는 할랄 음식 함께 만들어요. 네, 그러면은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살라마 한번 해주세요. 마살라마. 하나, 둘, 셋. 마살라마. 네, 아, 감사합니다.